자, 다음에 24번 들어갑니다. 네, 초기 최적 VI 상태에 있는 피스톤 이것이 외부로 일을 해서 최종적으로 VF라는 상태를 했다. 그러니까 최적 변화했다. 뭐 이런 얘기죠. 했는데 다음 중 외부로 가장 많은 일을 한 것은 어떤 거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요건 이제 하는 얘기고 요거만. 외부로 가장 많은 일을 한 과정이 있죠. 예? 이게 스타트 한 거예요. 예, 정업 과정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1. W는 인테그랄 P dv단 말이에요. 정합 P, 예, dv야. P dv. 그래서 정합 P dv. 델타 V잖아요. 요게 바로 요게 P dv. 요걸 해야지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이제 많은 일을 한게 바로 정합 과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등원 과정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제 답은 정합 과정. 가장 많은 일을 한다. 이런 얘기죠. 등원에서는 어떻게 했냐? W는 그러니까 외부에 일을 했다. 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다? 1. 인테그랄 P dv 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등원 과정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W는 PI 이거 PI를 P1 이렇게 쓸게요. 그냥 P1 V1 ln V1분의 V2. VF는 이제 V2라 쓴 것입니다. 이게 되고 이것은 또 P1 V1 ln P2분의 P1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MRT 네? MRT ln V1분의 V2 이것은 또 MRT ln P2분의 P1 이렇게 되는 거죠. 정합과정은 아까 보셨고 정합과정은 그래서 W 인테그라 PdV 해서 P 델타 V 가장 많은 일을 한다. 자, 세 번째 단열과정 단열과정에서는 예, 1. 이것은 어떻게 돼요? 단열. 예, K-1 분의 1. P1 V1 빼기 P2 V2.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폴리트로픽은 폴리트로픽 지수 N 빼기 1분의 P1 V1 빼기 P2 VT.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최적 변화에서는 바로 이렇게 정합 과정에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죠. 부호가 모두 양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체가 팽창하면서 피스톤을 밀어낸 거죠. 그러니까 외부로 일을 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폴리트로픽 과정이죠. 그래서 지수가 0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것은 등원하고 이것이 단열 사이에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수가 이제 커진다면 커질수록 바로 일이 적어져요. 하다가 뭐냐면 정적 과정이 됐다.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은 정적이라는 건 뭐냐? 바로 델타 V 여기다 P 델타 V. 델타 V가 제로라는 얘기예요. 일을 안 했다는 얘기죠. 정적에서는 델타 V 제로니까 일안 했다. 일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일을 한거 묻고 있으니까 두 번째 정합 과정이 정답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5번 보시겠습니다. 가스 동력 사이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 1번을 보시게 되면 에리슨 사이클은 두 개의 정합 과정하고 두 개의 단열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져 있죠. 두 개의 정합. 요거는 맞는데, 요거는 단열이라 두 개의 등온, 뭐 정온, 이렇게 등온이죠.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1번 틀렸죠. 그러니까 에 이렇게 하면 앞온 이렇게 외우면 돼. 에 앞온. 에는 같은 게 뭐냐면 에는 앞, 에는
앞에서 피 하고 등원 이렇게 연상법으로 A는 PT 그 다음 스털링 S는 T 하고 V S는 TV 아트켄슨 아트켄슨은 두 개의 단열 단열은 이제 그 열이등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Q 이렇게 해요 Q 그 다음에 정종 V 그 다음에 정황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 이거죠 르누아는 르누아가 R인가 L인가 모르겠네 르누아 아 R이면 알루아하고 L은 L인 것 같은데 르누아 아,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외우는 거예요 그냥 르누아 이렇게 해서 르누아에서 정적 그래서 V 이렇게 구별하고 정합 P 이것을 방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연상법으로 외워주면 뭐 좀 편리해지겠죠 어쨌든 여기서 1번이 틀린 거죠 에릭슨 사이클은 두 개 정압하고 두 개 등온 과정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지요